양배추의 주성분은 식이섬유죠.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양배추는 십자가 식물인데요. 브로콜리, 케일, 겨자, 청경채, 무 등이 이제 모두 십자가 식물이죠. 이 십자가 식물의 주요 성분이 설포라판이에요. 이 설포라판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의 작용이 저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람은 섬유질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. 분해해서 흡수하지를 못합니다. 그냥 전부 똥으로 나가죠.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.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식이섬유가 전부 흡착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죠. 또세 번째로는 당분이나 기름기를 흡수해서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. 당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니까 당뇨병을 예방해주고 기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고지혈증을 방지해줄 수 있는 거죠. 그 외에 이제 뭐 글루타민이나 비타민 U가 풍부한데 이 글루타민은 근 손실을 막아주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요. 또 비타민 U도 사실 유명하죠. 양배추 하면은 위장안 좋을 때속 쓰릴 때 먹는 음식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이 비타민 U 성분 때문입니다. 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죠. 대신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이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출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식물성 음식을 즙을 짜내면 수용성 성분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수용성 성분만 먹어서는 충분한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고요. 그다음에 양배추처럼 이 덩어리가 큰 식물성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같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전체를 다 먹는 게 좋겠고, 그다음에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은 소화장애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포도맵 식품이기 때문에 가스가 잘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소화 기능이나 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먹는 것도 권장합니다. 검은 콩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.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잖아요. 30대 이상이 되면은 계속 단백질이 빠진다고 하는데요. 그런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식물성 식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콩이죠. 뭐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도 부르잖아요.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 거의 전체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. 전체로 따지면 20, 30%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근육도 단백질이죠. 혈관도 단백질이에요. 위장, 소장, 대장, 내장도 단백질이고 백혈구, 적혈구, 혈액도 단백질이죠.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이란 말.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되죠.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는 이 콩이 제일 좋고요. 그다음 콩은 해독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감초와 콩을 함께 섞어서 달인 약재를 감두탕이라고 하는데요. 뭐 음식 독성이나 중금속의 어떤 축적이 있을 때 감두탕을 쓰시면 좋고요. 또 콩을 물속에 넣어놓으면 빨간색 물이 나오잖아요.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이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콩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.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콩하고 갈근이죠.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성 호르몬을 조장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을 때, 자궁암이 있을 때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요.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콩에 있는 갈근치기죠에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이 에스트로겐 베타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오히려 예방해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있을 때 에스트로겐 때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콩을 먹는 것은 권장하는 추세입니다. 드셔도 좋고요. 또 모발 성장에도 콩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. 탈모 있을 때 시스테인이나 아르기닌이 모발 성장에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또 수용성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고 또 부종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. 콩은 이제 초콩이라 그래서 식초에 담궈서 먹는 방법도 좋고 영양분 흡수가 더 빨라지거든요. 그다음에 해조류를 곁들여서 먹는 방법도 영양 성분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콩은 색깔 상관없이 모두 다 건강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로 검은색 콩을 약콩이라고 하죠. 그래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검은색 검은 콩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최고봉이고요.
이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의 제거봉이죠.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. 성인 몸무게 1kg당 1g 정도 하루에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쇠고기로 따지면 200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달걀 하나의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먹으려면 뭐 8개, 9개까지 먹어야 하는데 사실 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. 다른 음식에서 단백질 취하시고 달걀에서는 한 두세 개 정도만 먹어서 단백질을 취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세 개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. 우리 몸 세포 벽을 이루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입니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뻣뻣해져요.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고요. 그 다음 성호르몬, 남성호르몬, 여성호르몬도 전부 콜레스테롤이고 우리 여기 뇌도 전부 기름이잖아요.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다가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HDL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걱정 없이 드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생으로 많이 먹었죠. 근데 요즘은 뭐 세균 문제도 있고 감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.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삶은 달걀의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. 그래서 삶아서 반숙으로 해서 먹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. 뭐 스크램블이나 프라이나 찜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으로 그냥 드셔도 상관없고요. 대신 이제 구운 달걀은 너무 건조해져서 수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손실이 좀 있습니다.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구운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상추는 불면증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뇌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거든요. 어린애들은 그냥 눕기만 하면 자잖아요. 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각성해서 수면으로 금방 확 넘어가요.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뇌의 힘, 뇌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것이죠. 상추에 풍부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불면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진정 효과도 있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상추 충분히 드셔주시면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요. 또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엽산도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. 엽산은 임산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에 하나잖아요. 세포 분열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최근에는 엽산이 대장의 염증을 또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엽산이 풍부한 상추 많이 드시면 임산부 대장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죠. 그래서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루테인이나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상추를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쌈으로 해서 먹잖아요. 뭐 5장, 10장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. 매일 먹으면 좋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상추 물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군요.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은 다음에 상추를 한두 장 넣어서 그 물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려낸 다음에 그 물만 드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